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특별기획 가족사진의 오기윤입니다. 사과나무가 수십 개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그 하중을 견디려면 굵고 곱게 뻗은 줄기가 필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줄기의 힘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뿌리이겠지요.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뿌리를 튼튼하게 내린 사람은 거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튼튼한 돛과 또 닻을 단 배처럼 험난한 세상 평화롭게 또 원만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겠지요. 자, 가족사진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김병주 의원님의 아버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가족사진 오늘 모실 손님은요, 전 사성장군 또 현 국회의원이십니다. 안보 전문가이자 소문난 불자이시기도 하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BTN 시청자 여러분들께 짧게 인사 말씀 네.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가족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기쁘고 즐겁습니다. 네, 네. 의원님 저도 영광입니다. 네. 육사 졸업하신 후에 승승장구 하셨더라고요. 그야말로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 역임하셨고요. 네. 사성장구 흔히 하나 달기도 힘들다던 그 반짝반짝 별을 네 개나 사성장군 출신에 전역 후에는 또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진출하셨습니다. 네. 그런 의원님께서는 어떠한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셨을지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예. 먼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나요? 네. 저희 아버님은 아주 엄격하셨고, 네. 그러면서도 그 자상하셨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무한대 자유로운 분이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경북 예천에서 5학년까지 자라다가, 네. 6학년 때 이제 강원도 태백, 으로 전학을 갔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는 강릉고등학교를 갔었고요. 네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를 가서 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4학년하고 5학년 초등학교 시절에는 네. 할아버지 밑에서 있다가 이제 6학년 때 아버님 사시는 대로 합류를 했었죠. 네. 아, 그러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한참 어린 시절인데요. 네. 부모님과 떨어져서 네. 네, 지내게 되셨군요. 아들 셋 집안의 의원님, 장남이라 네.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되기로는 하지만 부모님 없이 동생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네. 아,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으셨을 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제가 4학년, 5학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그 당시 농사를 지으셨어요. 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었으면서도 농사를 같이 지었던 기억이 아이고, 나요.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믿어 주셨어요. 떡잎은 어릴 때부터 알아본다고 병주는 잘 될 거야 하고 맨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말씀이 지금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네. 오늘날의 의원님을 또 만들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6학년 때 부모님이 계신 태백으로 이제 전학을 가셨고 네. 거기서 굉장히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농사를 짓는 그 동네에서는 네. 그 당시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아. 상상해 보십시오. 전기가 네. 안 들어오면은 텔레비전도 없고 거의 뭐 저녁에는 호롱불에 생활을 해야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노는 것도 주로 그 농촌 그 자체요. 땅 까먹기를 한다든가 또 소 띠끼로 가서 소는 놔두고 이제 논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놀이를 했었는데 태백은 그 당시 전향을 태백으로 전향을 갔더니 문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부분이요? 태백시는 네. 태백은 그 당시 강산 도시였거든요. 그 당시 산업 발전을 위해서 탄은 핵심적인 물질이었잖아요. 아. 그래서 아주 거기는 발전된 도시였어요. 그야말로 산업도시. 경기도 들어오고 예. 산업도시였죠. 그러면서도 생활 여건은 180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환경 문제에 관심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네네. 내과가 온통 새카맣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림을 그리면 학생들이 뇌를 새카맣게 그리는 동네예요. 아. 그리고 밖에 나가서 10분만 놀아도 콧밑이 새카맬 정도로 연탄가루에 그리고 그러니까 노는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문화 충격을 느꼈었죠. 네. 네.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그 산업 발전사를 네. 또 간접적으로나마 듣게 되는 듯합니다. 네. 아, 전학을 오셨단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환경이 바뀐다는 거 아이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적응한다는 부분이 아마 학교에서의 생활도 농업도시에서 산업도시로 이동하셨던 것만큼이나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문화가 학교도 문화가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렇던가요? 그리고 그 당시 저는 대단히 내성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참 어렵죠. 모든 면에서. 그런데 다행스럽게 뭐 좋은 친구들이 또 많이 도와주고 또 부모님들이 아주 자상하게 돌봐주시고 해서 빨리 적응을 할 수가 있었죠. 네. 네. 아니 지금 이렇게 너무 인자하시고 또 네. 밝게 또 성격이 많이 밝으시잖아요. 네. 두루 잘 어울리실 것 같았는데 어렸을 때는 내성적이셨다니까. 네,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내성적이에요. 정말요? 네, 외향적인 어떤 성격은 사회적 성격입니다. 제가 군생활 하면서 훈련된 성격인데 그래도 아직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사실 낯선 사람 만날 때는 좀 불편할 때가 많아요. 두근두근 좀 떨리시고. 스트레스도 네. 있고 그렇지만은 사회적으로 훈련이 돼서 남들이 봤을 때 제가 내성적이란 얘기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 군생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의원님, 일단 군인이 되겠다는 꿈은 언제쯤 가지셨을까요?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군인이 되겠다라는 꿈을 꿨죠. 그때 제가 존경했던 분이 김유신 장군이었어요. 아, 신라의. 예, 신라의 김유신 장군. 네. 삼국 통일을 김춘추 왕가 시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커서 장군이 되어서 남북 통일을 시켜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그때 갖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군인이 되려면 육군 사관학교를 가야 되니 열심히 체력 단련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육군 사관학교 하면은 정말 바늘 구멍처럼 네.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인데 얼마만큼 그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지 예, 네. 가히 짐작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항상 좀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게 부모님께서 네. 공부하란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면서요, 의원님? 네. 오히려 제발 그만 자라. 예,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중2 이후에 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중학교 2학년 이전에는 제가 비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공부를 잘 안 했습니다. 반에서 한 중간 정도밖에 중간 안 했어요. 그런데 예. 비전이 생기고부터는 밤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했었죠. 그때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늘 야 병주야 그만 공부하고 자라. 네. 밤 늦게까지 하니까 건강 해칠라. 공부 그만하고 자라 이런 얘기를 늘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 열심히 해서 성적이 급속도로 향상이 됐었죠. 수직 상승 예, 예, 되나요? 예. 그래서 그때 오해를 네. 받은 적도 있어요. 그렇죠. 중간 가다가 갑자기 열심히 해서 2등으로 뛴 거예요, 반에서. 혹시 컨닝을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이 예. 저를 불러서 어떻게 이렇게 중간 하는데 2등까지 했느냐라고 네네네네.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2등을 하니까. 유지를 하니까. 신뢰를 해 주셨죠. 대단하십니다. 네. 자, 한다면 한다의 아이콘,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십니다.
결국 중학교 때 꾸기 시작한 그 군인의 꿈, 그리고 육사의 진학, 결국 이뤄내셨는데요. 꿈에 그리던 그 육사 생도로서의 생활은 실제 어떻던가요? 육사 생활은 저에게는 참 많이 좀 버거웠어요, 사실. 그때는 제가 육사에서 키가 저희 동기 중에 거의 제일 적고요. 그리고 체력도 키가 적으니까 남들보다 강하지가 못하고, 또 공부도 육사 오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 중간 정도로 존재감이 별로 없던 생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잘한 거는 있어요. 설거지 같은 거, 청소. 남들은 그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이 있으니까 앞에서 하는데, 저는 뒤에서 청소 열심히 하고 또 뭐 설거지 할 일 있으면 하고 했죠. 그래서 교수님들 중에 제가 철학과를 나왔는데 나중에 제가 장군이 되고 나서 설거지도 잘한 생도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철학과 같은 경우는 야유회를 교수님들하고 육사 생들 같이 갔는데, 좀 똑똑한 친구들은 교수님하고 이렇게 막 대화하고 하는데 저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똑똑한 그 평범하니까. 그래서 뒤에서 늘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랬는데, 그 교수님들이 나중에는 그걸 높게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그럼요. 뒤에서 조용히 저렇게 설거지하니까 저렇게 사성장군까지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설거지하고 이런 뒤에서 하는 일은 잘합니다. 저도 정말 100% 동의하는 것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 아니겠습니까? 설거지, 청소, 뒷정리. 이런 것들을 이미 그 20대 한참 어렸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님의 그런 사랑, 또 가정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았을까. 의원님의 그 인격이 이미 많은 교수님들께서 잘 봐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버님이 또 굉장히 요즘으로 치자면 울트라 파워 J형. 굉장히 계획을 철저하게 또 짜고 지키시는 분이셨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휴가를 나오게 되면 그동안 감사한 모든 분들의 리스트를 쫙 작성을 하시고 또 인사를 다녀야 된다, 이렇게 지도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아버님은 엄격하시면서도 대단히 철두철미하셨어요. 매사에. 그리고 인연을 대단히 중시 여겼고요. 한번 맺어진 인연은, 사람과의 관계는 끝까지 잘 유지해라.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 휴가를 얻으면, 그 당시 여름휴가, 겨울휴가 두 번 있었는데 3주씩 휴가였어요. 3주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육사 같은 경우는 여름 방학 때 일반 대학생들이 방학인 기간에 군사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3주 휴가를 얻는데, 3주 하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집에 오면 아버님께서 리스트가 딱 10일치 휴가의 반 정도는 짜져 있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큰아버지 집에 가고, 뭐 대구에 있는 고모 집, 중학교 때, 중3 때 선생님 댁, 뭐 이렇게 쭉 방문해야 되는 리스트. 그리고 거기에 방문할 때 그냥 그 당시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그럼요. 과일 사가라, 뭐 여기는 뭐 소고기를 사가라, 여기는 또 그런 것까지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 이렇게 딱 봉투에 이어서 이대로 하라고. 그럼 그 당시엔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어. 스트레스가 많았죠. 왜 방학 모처럼 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아버님이 그때 엄격하시고 해서 그걸 지켰어요, 사실은. 그래서 휴가 다니면서 여러 분을 방문하고 찾아뵙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엔 거기 싫었는데 그 어느덧 거기 습관이 돼버리더라고요.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군 생활하고 지금 정치를 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의원님. 한 번 만난 인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 나와 함께해 준 사람들에게 고마움과 답례를 할 줄 아는 그 마음. 어떻게 보면 지금 또 함께 정치하시면서 소통하는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럼요. 그래서 제가 한 40년 전에 만났던 소위 중위 대위 때 만났던 전우들하고도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어요. 정말요? 그 습관 때문에. 대단하십니다. 자, 아버님께서 주신 또 다른 생활신조. 최선을 다돼 집착하지 말아라. 군 생활
나 또 이후에 정치 생활에 있어서도 이 생활신도 역시 굉장히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버님은 참 부지런하셨고 자신의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몸소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또 몸소 보여준 행동을 꼭 말씀을 하셨어요. 네. 최선을 다해라. 그렇지만 결과는 살아보니까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연연하지 마라. 말고. 지금 보니까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사에 열심히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습관이 생겼고 그런 삶이 오히려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일에 대한 성취감도 느끼지만은 또 결과가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스트레스가 별로 없이 겸허히 또 받아들이고 네. 이러한 것들이 다 아버님이 계속 엄격히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이런 덕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아, 의원님 손자병법 덕후로 네.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네. 저녁 이후에 손자병법 네. 관련해서 방송도 진행하시고 네. 또 두 권의 책까지 네. 내셨습니다. 특히 저희 BTN 불교TV에서도요. 손자병법 강의하셨고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제 방이 또 예, 시즌이 연장됐던 걸로 기억이 네. 됩니다. 네. 그때 어떠셨어요? 네. 그때 BTN에서 기회를 주셔서 손자병법 강의를 30분짜리 16주를 했었어요. 네. 제가 사실 군에서 30년 동안 손자병법을 연구해서 군 리더십이나 군을 지휘하는 데 적용해봤을 때 아주 최선의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네네. 가성비 높은 삶, 가성비 높은 경쟁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네. 하는 것이 거기에 잘 나와 있어서 저는 전역 후에 이러한 손자병법의 지혜를 많은 분과 공유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방송국에서 인문학 특강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BTN에서도 강의를 했었고요. 지금도 손자병법을 많이 제가 적용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 가성비 네. 있는 삶, 네. 가성비 넘치는 경쟁, 네. 예, 그 딱 키워드 두 개만 들어도 굉장히 솔깃해집니다. 그렇죠. 네. 딱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예, 네. 기정전략이 있습니다. 기정전략. 네. 전공법으로 성공, 전공법으로 열심히 하되 기책으로 이익을 내고 기책으로 성공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군사학에서는 전공법 그러니까 군대의 가장 대병력끼리 대치를 하지만은 기책으로 쉽게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습 병력으로 저게 핵심을 쳐서 쉽게 이기는 방법. 시간차. 네. 시간차 공격이겠죠. 네, 기습해서 이러니까 예를 들면 낙동강 전선 있잖아요. 낙동강에서 적 주력과 북한군 주력과 우리 주력이 마주쳤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거기에서 계속 싸움을 했으면 엄청나게 피해가 커질 텐데 인천 상륙작전을 기책을 함으로써 적을 그냥 무너뜨리고 우리가 빨리 서울을 수복한 적이 있잖아요. 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전공법으로 열심히 하지만은 기책으로 또 효과를 내라 이런 거죠. 저는 요새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은 법을 만들고 예산을 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이것은 전공법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을 많이 알아주진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유튜브를 합니다. 그게 바로 기책. 그게 기책이죠. 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저의 전공법을 공유해 주시고 그래서 손자병법은 가성비 높은 삶, 가성비 높은 경쟁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BTN에서 이러한 강연도 했었고요. 길게 하실 네. 수 있었겠죠. 지금도 BTN 아마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아, 틈틈이 시간 나면 좀 네. 함께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문난 불자이십니다. 우리 김병조 의원님께서는 군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또 민군불교 유대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로 2019년에 네. 불자대상 수상하셨더라고요. 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 원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영광스럽게도 불자대상을 받았었죠. 그 당시 군에서 불교에 기여한 공을 인정을 받아서 받게 됐습니다. 네. 군에서는 불교의 장병들을
장병들이 불교를 믿는 이런 여건이 좀 불비해요. 전방에 사찰도 있고 절도 있지만은 그러한 여건이 좀 불비해서 그런 여건 조성에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네네. 특히 저는 포스타 사성장군 시절에는 15만 정도의 장병이 불자였습니다. 네. 그 불자 신도 회장을 하면서 이제 호국 불교, 우리나라의 전통 불교 호국 불교잖아요. 호국 불교를 우리 장병들부터 앞장서서 하자라는 운동도 벌렸었고요. 네. 그리고 또 6월이면은 호국 영령 대제를 주도했습니다. 아, 그래서 6.25 때 예. 참전해서 전사하던 많은 분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호국 영령 대제 이런 행사를 전쟁 기념관에서도 주도하고 그리고 우리 장병들의 불교 정진을 위해서 많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불교 장병 후원회도 만들어서 지원하는 이런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러한 것들을 인정받아서 영광스럽게도 불자 대상을 받게 됐죠.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한 활발한 활동을 하기까지는 정말 신심이 무엇보다 필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아, 의원님께서 불심이 깊어지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고요. 네. 원래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라서 신상명세서에선 불교, 무늬만 불교였습니다. 그러니까 4월 촛발일만 가는 불교 신자. 그런데 이제 제가 소령 당시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신심이 깊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소령 시절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쟁하는 캐시미르 분쟁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유엔 요원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유엔 요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캐시미르 분쟁 지역은 지금 한반도 크기 정도 됩니다. 분쟁 지역이 긴장도가 높아가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서 매일매일 20,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그럼 유엔 요원의 임무는 뭔가 하면은 총격전이 벌어진다든가 포격전이 벌어지면 현장에 가서 어디가 먼저 교전을 했는지 이런 걸 조사하기도 하고 정보 수집을 해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분쟁 지역 제일 중앙에 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분쟁 지역 가서 조사하다 보면은 총소리가 막 나고 포탄 소리도 나고 하면은 철수하기도 하고 또 가는 길에 지뢰 같은 것들을 설치해 있기도 하고 했던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삶과 죽음이 뭔가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고 그럼 진정으로 진리를 한번 찾은 여행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인 그런 결론이 났었죠. 그래서 휴가를 얻으면은 이제 진리를 찾는 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경을 가지고 부처님이 태어나서 쭉 활동하시고 득도하시고 이런 또 하신 지역을 쭉 다니면서 불경을 읽어봤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에서는 불경을 읽었을 때 어렵더라고요. 용어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인도 그 성지에서 읽어보니까 뼛속까지 그것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불심이 깊어졌고 그 이후에는 제가 군생을 하면서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병들의 불교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 군전역 7개월 만이죠. 외교 안보 전문가로서 더불어민주당 연입 제의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완곡하게 많이 고사하셨다면서요. 처음에는 전역하고 한 7개월 됐을 때 이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민주당에서 여러 번 제의가 들어왔는데 전역하자마자 정치하는 것이 썩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는 또 방송에서 제가 손자병법 이런 강연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하도 민주당 그 당시 예찬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번 강곡히 같이 뜻을 이루자 또 지금 안보가 절실한데 중요한데 나 같은 사람이 좀 민주당에 와서 좀 기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고 해서 민주당에 들어가서 비례대표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정치 역시 군인만큼이나 어쩌면 참 매력적인 직업일 수도 있고요. 정치인 김병주, 또 군인 김병주,
그 각각의 매력을 좀 꼽아 보신다면 어떻게 네. 생각 드세요? 군인으로서의 김병주는 세 가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가에 대해서 제가 국가 국민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는 헌신. 네. 그리고 또 사명감. 사명감. 저거 없으면 나라가 쓰러지는 것 같은 그런 사명감으로 밤낮으로 일했었고요. 네. 헌신과 사명감과 그리고 군에서는 늘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네. 정치인으로서도 비슷하긴 하는데 네네. 헌신적인 관점은 같은 것 같아요. 국민들께 헌신하는 것. 그렇지만은 군보다 업무 영역이 많이 확장됐잖아요. 그렇죠. 법과 예산으로 네. 국민들의 민생까지도 챙겨야 하는 그러한 역할이 많이 넓어져서 더 좋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되잖아요.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하는 이러한 역할을 그래서 유튜브도 하고 또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각각의 활동을 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네. 네, 어떤 부분일까요? 어려운 부분이 많죠. 사실은 군인의 삶은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는 어렵다고 생각 안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국민의 기본권도 많이 제약을 받죠. 네.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죠. 맞습니다. 해외여행의 자유도 없죠. 자기 머리를, 자기 신체를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항상 머리를 깎아야 되고. 네네. 네,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있으면서도 사명감 하나로 군인들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복 입은 군인들 우리가 많이 응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애로사항은 어떤 일을 하든지 비판하고 비난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정책도 맞아요. 이해가 첨예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좀 전략적이기도 하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참 좋은 일을 해도 무조건 저가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보수에 계시는 분들은 반대하고 비난하기도 하고요. 특히 제가 군 출신이다 보니까 예비역 분들이 연세 되신 분들 중에 보수 분들이 7, 80% 이상이에요. 많으시죠. 그럼 저를 많이 비난해요. 언제 가장 속상하셨어요? 특히 네. 불특정 다수 모르는 분이 비난하는 것은 감수하는데 잘 아는 친구나 잘 아는 선배 또는 잘 알던 상관분들 부하도 마찬가지고요. 저를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을 할 때 참 가슴이 아파요. 아유, 네. 속상하셨겠습니다. 네. 예. 자, 의원님 인생 여정에서 언제나 절대적인 응원 그리고 지지를 보내주시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아버지이십니다. 네. 그런 아버지께 직접 혹시 편지 같은 거 써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제가 20대, 30대는 부지런히 썼습니다. 아, 정말요? 네, 자주 소식 안 전하면 또 아버님이 혼도 내시기도 하고 사실은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랬었거든요. 특히 저희 아버님은 일기를 매일 쓰시는 분이라서 글쓰기를 늘 좋아하셔서 네네. 편지를 보내면 좋아하셨는데 한 최근 10년 사이에는 편지는 거의 안 썼던 것 같고 전화로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전화 통화로만 네, 대신하셨을 텐데 네. 참 오랜만에 그럼 아버님께 띄우는 편지가 네.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 편지에는 어떤 마음을 또 담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언제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김병주 의원님이 아버지께 띄우는 아버지 전상서입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 오늘따라 아버지가 참 그립습니다. BTN의 가족 사진을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 곁에 계십니다. 문득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아버지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행동과 선택에도 늘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와 사랑은 제게 여전히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아버지와 함께한 순간들은 항상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졌고 부지런하지 않을 때는 많이 혼을 내셨죠. 아버지께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60여 년간 일기를 쓰시는 등 철두철미한 모습으로 몸소 저희를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훈육 덕분에 저도 모르게 부지런해지고 제 자신에게 엄격해지고 절제 있는 삶이 몸에 배웠습니다. 항상 경우 있게 행동하라. 한번 맺은 인연은 중시해라. 너무나 지겹도록 반복해 듣던 얘기가 어느새 제 삶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군 생활에 도움이 되었고 정치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엄격하셨지만 따뜻한 자상함과 배려심도 있으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제가 나태해지려 할 때 불호령을 내려주시던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옆에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눈물 나도록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어릴 때 엄격한 아버지가 싫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더 존경하게 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사셨던 아버지, 많은 사람에게 늘 배려하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많이 그립습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그래서 네. 특히 그리움이 많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가족 사진 준비하시면서 더 아버님 생각이 많이 네, 나셨지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거울을 볼 때마다 아버지를 만납니다. 예, 이 대목이 참 많이 네. 울컥하고 와닿았습니다. 예. 결국은 나 또한 아버님이 예, 가르쳐 주셨던 사셨던 모습 그대로 네. 의원님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느끼시는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 거울을 보면은 사실 어릴 때는 하도 엄격하시고 철두철미하셔서 어떨 땐 싫을 때도 많았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됐는데 지금 보면은 저의 모습이 그때 아버지 모습 너무나 닮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그립고 그렇죠. 네. 아버님께서 그 네. 마지막에 떠나셨을 때 네. 어떤 말씀을 하셨을지 네. 예, 궁금합니다. 늘 뭐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죠. 네. 그리고 또 많이 걱정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뭐 평생 저를 자랑스러워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묵뚝뚝하시고 또 네. 보수적이시고 그만큼 표현은 좀 네. 인색하지 않으셨을까 하는데요. 네. 어떻게 다 느껴지셨는지요? 네. 네. 표현을 잘 못하신 분이셨지만은 자랑스럽다는 얘기는 가끔 하셨어요. 자랑스럽다. 네. 예, 예. 예. 네. 자랑스럽다는 단 네. 한 단어입니다만 네. 그 안에는 얼마나 무한한 아버님의 사랑과 신뢰와 또 자식이지만 존경하는 마음까지 담아 있었지 않았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아버님께서 아마 지금 흐뭇하게 네. 오늘 이 순간을 또 지켜보시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오늘 의원님 가족사진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요? 가족사진을 이렇게 촬영하면서 그 전에 또 사진첩도 보면서 어떤 사진을 할까 이렇게 보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아버님의 이런 그리움도 사무쳤고 어머니에 대한 사무쳤고요. 네. 저 삶도
같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님께서 그동안 귀에 따갑도록 얘기해 주셨던 그런 것들이 저의 삶의 철학이 되어 있는데 더 다잡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지금 하늘나라 계시겠지만은 만약에 보신다면은 제가 더 자랑스러운 아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예. 다짐도 해보는데 참 너무 그리워요. 계시면은 좀 안아드리고 네네. 또 사랑한다, 존경한다는 말을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분위기를 조금 이제 전환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요즘 굉장히 정신없이 바쁘신데 이렇게 출연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리고요. 앞서도 네. 조금씩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 유튜브 채널 네, 예. 혹시 아버님도 전에 예, 네. 알고 계셨을까요? 네, 예. 유튜브 채널 가장 잘 보는 구독자이면서도 네네네네. 애독자였습니다. 정말 무한반복으로 예, 그렇죠. 24시간 예, 플레이 해두시지 예.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예, 예, 예. 예. 더불어서 이 채널을 통해서 의원님 남양주을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본격적인 총선 준비 나서게 되시는 건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지금 국회의원인데 비례대표는 두 번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을을 선택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남양주을은 진접 오남 별내 지역입니다. 그게 이제 봉선사도 있고요. 네. 불암사도 있고 사찰도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선 기존에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예. 그분하고 이제 경선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야,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의원님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네. 반짝반짝 실버 버튼 네. 이게 아무나 이게 받지 못하는 네. 거거든요. 네. 구독자가 17만 2천여 명. 네. 예. 업로드된 동영상만 해도 1,400여 개 맞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채널 이름이 굉장히 네. 예, 아주 착착 와닿더라고요. 예. 주블리 김병주, 네. 네, 사성장군이라는 어쩌면 좀 딱딱한 예, 그 이미지와는 조금 완전 상반되는 예, 네. 주블리 김병주 의원님 그 이름은 어떻게 네. 짓게 되셨나요? 주블리 김병주 유튜브 채널입니다. 네. 그 주블리의 주는 저의 김병주의 끝자 주였고요. 주고요. 불리는 러블리가 아니고 네네네. 어셈블리, 국회를 와. 의미하는 어셈블리의 불리로 처음에는 했는데 네네네. 많은 분들은 러블리로 봐주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주불리 김병주였는데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 때 우리 비서진들이 의원님은 사성장군 출신이니까 딱딱한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주불리 김병주로 하는 게 어떻냐 해서 처음엔 제가 반대했어요. 반대하셨어요. 약간 어색하잖아요. 또 얼굴이 뜨겁고 주불리를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뭐 비서진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보를 바로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주불리 김병주 채널을 열어서 했었고요. 실제 지금까지 1,400개나 올렸잖아요. 그럼 예. 매일 한 두 개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업로드를. 국회의원은 이것은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국회의원은 예. 광고를 못 내거든요. 이것은 실제 다음 봉사 차원에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바로 안보 바로 알리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호응해 줘서 네. 17만 2천 구독자까지 갔죠. 국회의원 전체 300명을 두 달 전에 모 언론사에서 통계를 냈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구독자 순위는 6위였고 6위. 여야 300명 중에 시청자 수 있잖아요. 네네네. 시청률로는 제가 2위를 했습니다. 와. 1위가 이재명 대표 것이고 네. 2위를 이제 조회수로 야. 따졌을 때 2위까지 했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소통, 안보 바로 알리는 채널 이런 것들이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않나 해서 좀 그렇죠. 시청률 2위의 그 네. 원인. 그 어디에서 그 힘이 있었을까 네. 예, 의원님의 그 소통하는 네. 방송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통과 재미죠. 네. 네. 자, 어느새 의원님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전에 이제 경선도 거치셔야 할 네. 거고요. 그간의 의정 활동
것들 스스로 좀 점수를 매겨본다면 어떻게 주고 싶으세요?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평가잖아요. 글쎄요, 한 80점? 80점. 네, 예. 열심히 했지만은 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늘 더 90점, 100점 맞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야박하게 좀 깎으신 그 20점 안에는 또 어떠한 아쉬움이나 또 앞으로의 포부가 들어있을까요? 네, 저는 정치를 하는 이유가 강한 국가, 튼튼한 안보를 만들어서 전쟁의 위협이 없는 나라.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마음껏 생업에 종사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네. 그리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게 제가 정치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통일까지 이룰 수 있는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 노력하면서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지역을 정했잖아요. 지역 발전도 지역 주민과 같이 고민하면서 남양주월, 진접, 별내, 오남도 같이 발전시키는 이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가족사진 함께 해주셨고요. 또 네. 주변에 항상 열심히 도와주고 지지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한 마음을 담아 또 그분들께도 한 말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올 소개한 아버님, 어머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있죠. 그리고 또 특히 BTN 우리 시청자분들이 손자병법 때부터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오늘 여기에서 가족 사진으로 만나게 되니까 더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 모두 오늘 방송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또 에너지를 받으셨으면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아유, 그리고 이 프로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 롱런 했으면 좋겠어요. 롱런 좋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네. 앞으로 계획하시는 모든 일 탄탄대로 잘 원만 성취하시길 저희 BTN 가족사진도 언제나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